단점이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나순 이렇게 입고 갔는데. 오늘 그 퍼풍이랑 비슷한 스타일 입고. 장난 아니에요. 후진으로 오늘은 처음 봤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로공사 대구단의 식당에서 조리사로 있는 지 한 10년째 된 노진숙입니다. 다른 구단들처럼 배식이나 그런다기보다는 간단하게 집밥처럼 손수들이 원하는 것만 해줄 수 있는 그런 편리함? 저는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김종님 감독님 들어오신 뒤로는 이렇게 별다르게 신경 안 쓰셨어요. 일단 잘 먹여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심하게 맵게 하는 것보다는 맞춰서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시합날 대부분 계란후라이 안 해준다잖아. 근데 저희는 계란후라이 제일 많이 먹어요. 깨트리고 그러면은 뭐 분위기 또 그렇고 막 해가지고 딱 미역국만큼은 절대 안 그래요. 떡볶이? 고기 종류는 다 좋아하지만 제육볶음 그리고 크림 스파게티. 저는 양념을 아끼지 않아요, 솔직히. 되도록이면 저렴은 절대 아끼지 않아요. 좋은 재료만 쓰고, 솔직히. 와, 제일 잘 먹는 선수. 박정호 선수 잘 먹어요. 정말 잘 먹고 또 배윤아 선수도 잘 먹어요. 한소희 선수도 GS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먹고 정원이는 조금 가리고 솔직히 캐시도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안 먹어도 되니까 한국 음식 먹어보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그냥 따라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매운 걸 제일 잘 먹어요. 떡볶이 잘 먹어요. 명옥이 명옥이가 의외로 자기가 먹는 거 외에는 별다르게 오리고기도 안 먹고 명호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전복 장조림, 문어 장조림 비싼 것만 좋아해요. 저는 문정훈 선수요. 저 들어올기 한 3, 4개월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있었어요. 게임에서 지고 오면 그러겠죠, 솔직히. 홈경기 살 때 이제 게임을 끝나면 여기 숙소 와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집 오면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면 그게 제일 안타깝고 밑에 애들 비시즌 때 그렇게 막 하고 오면은 땀방울 흐리고 오면은 그때도 안타깝기도 하고 솔직히 걔네들한테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해줄 때면 선수들이 지금 원하는 게 쌀국수 그런 걸 해달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시도를 못 해봤어요. 다른 거 다 해봤는데 한번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위치 안에서 해보려고 생각 중에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언니 고기 어디 있어요? 감독님 참 나갔지? 방금 이 수면에 들어갔어. 저희 엄마 김치예요. 항상 아침 2시 저녁으로 고기가 계속 나와요. 다른 팀도 나오겠지만 저희는 약간 회사에서도 푸짐하게 약간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 잘 써주셔가지고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식당 자랑이요? 오늘 이렇게 양고기도 먹어요. 좋겠죠? 되게 아파 보이죠? 입도 색깔이 없어요. 넓고 좋아요. 아, 사실 제가 반찬 투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모한테 맨날 먹고 싶은 것만 말하고.
대동이에요 이모. 근데 이모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거 왜 퍼온 건데? 몰라요. 예림이가 이렇게 퍼왔어요. 이거 양고기 먹어. 우리 식당 사람? 이렇게 양갈비도 직접 나가지 않고 식당에서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게 자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게 많이 나와요.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메뉴 있잖아요. 저는 껍데기. 그래요? 껍데기 그리고 샤브샤브. 막창 볶음 된다고. 막창 볶음. 순정 파스타. 고기도 좋아하는데 이모가 해주는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1번 파스타, 1번 크림 파스타, 2번 토마토 파스타, 3번 메로구요. 네, 메로. 냄새 하나도 없어. 진짜 맛있어. 가지고 하나 주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제육볶음이랑 막창 볶음? 파인애플. 다 맛있는데 저는 떡볶이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모가 해주시는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요. 식당에서 제일 맛있어. 페이버릿 이거 내 페이버릿 푸드. 파돌박이 된장찌개. 그리고 나 좋아하는 거 많은데? 메로틴도 좋아하고 크림 파티도 좋아하고. 아닌 것 같은데. 저 좋아해요. What's the best? I feel like if I eat everything, everything's good. I guess so. I thought it was normal, but then when I got here, I was like, oh, you're good. Top 3 제육볶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육볶음. 미역국. 돈가스. 우리 양파래. 앞으로는 뭐 나왔어? 제육볶음. 앞으로. 저 제육볶음 진짜 좋아해요. 이모가 해준 거 제일 맛있어. 이 딸국. 아, 베트남에서 왔어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나 월남쌈. 다 잘 나오는데. 언니 페이보릿 반찬 아니에요? 빨간 멸치 꾸! 갑다! 뭐야? 누구 봤어? 언니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 잘 먹는다니까 좋고 맛있다니까 기분 좋고 이거 배불리 먹어요. 항상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까. 성수들이 잘 안 먹거든요, 살찐다고. 근데 이제 배불리 먹고 그런다니까 기분 좋네. 주위에서 안 좋은 말도 많이 하고 힘들 텐데 서로가 버티고 이겨내면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아직 많은 게임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하자. 도로공사 화이팅!